초등학생 자녀의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학교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 수백만 원이 넘는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요구받았다는 학부모 A씨. 모자이크 비용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1분에 만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 없으면 못 찾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본인 외 모든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 처리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민원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차부터 폭행 시비까지 곳곳에 설치된 CCTV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나 움직임이 많을수록 가격은 비싸지는데 업체별로도 천차만별. 누군 집 앞구간이 못 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한 만원, 만오천원. 만약에 모션이 막 심하다거나 하면 비용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비용은 민원인이 내도 정작 업체는 CCTV 담당자가 고릅니다. 직접 업체를 수거해가지고 영상을 전달해서 해야 되니까 선정에 관여해야 안 되겠습니까? 민원인들은 분당 만 원 이상의 영상 편집 비용이 부담스럽다 보니 결국 영상 받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값을 받는 영상 처리 업체, 과연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원리랑은 다르죠. 하드웨어 유지보수 업체고 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안과 곁들여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면서 정작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게 작업을 맡기는 겁니다. 이 업체에는 보여줄 수 있나 보네요. 저희는 보안 서약서를 쓰고 그 모자이크 처리 작업을 위해서 피치 못하게 봐야 되니까. 최근 일부 관공서는 자체적으로 영상을 편집해 따로 비용이 들지 않지만 곳곳에선 시비가 잇따르는 상황. 결국 국회에서도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낮추고 목적에 따라 감면해주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